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뭐야 람빵 시내에 여기 제가 여기 옛날에 많이 머물렀던 박뷰라는 이렇게 그 월세 방이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 저기 공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앞에 그리고 옛날에 있던 집 앞에 여기 박뷰라고 저쪽으로 저기 요 건물이 박뷰고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마오딥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오늘은 무춤을 먹겠습니다. 무춤을 이렇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야채하고 계란하고 여기 뭐 당면 같은 거랑 그다음 돼지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 즉석에서 요리해 먹는 요리인데요. 샤브샤브 같은 느낌인데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와이프가 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있고 오늘 특별 게스트는 여기 우리 와이프의 사촌인 여기 닉. 닉은 여기서 여기 뭐야 가죽공예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디자인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태국 카우보이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뭐야 치킨 여기 닭날개 튀김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 닭날개 튀김을 먹어보니까 이게 짭짤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쫄깃쫄깃하고 짭짤하면서 달콤한데 향도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How to say this one? 삐까이 토 남플라 라고 합니다. It means chicken wing fried with the fish sauce. 치킨 윙 fried with the fish sauce. Yeah, 이 달달하면서 뭔가 짭짤한 요 뭔가 이렇게 맛이 이게 그게 뭔가 어간장 생선간장 어간장의 맛이라고 하네요.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태국에서 죽집 카우돔샵이라고 하는 죽집에 왔는데요. 죽집에서 이제 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 어머니 장모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사와디카. 아무튼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음식이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고 값도 싸고 좋은데 이 집은 여기 요 람빵에서 여기서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여기 어머님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거는 카나 남만호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이게 야채가 아주 맛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Chinese kale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랄까 그 중국 거기 중국 그 배추? 중국 야채 뭐 이런 식밖에 번역이 안 될 것 같은데 태국식 굴소스랑 여기 된장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볍게 살짝 볶아가지고 먹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잘 맞고 보통은 좀 매콤합니다. 매콤해가지고 이게 그냥 먹기에는 조금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디쉬 이거는 플라닌이라고 여기서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틸라피아라고 그러고 이게 여기 이쪽 열대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는 양식을 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거기 이거 냉동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일식집이나 이런 데서 도미로 속여서 회로 팔아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가 아니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고요. 생각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바닷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 플라닌 이 물고기가
가장 육지에서는 맛있는 물고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콩나물, 여기 콩나물을 이제 살짝 볶은 요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이 죽이 있습니다. 여기 카나인데요, 이게 카나. 차이니즈 케일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할 때 좀 덜 맵게 해달라는 걸 까먹어가지고 굉장히 맵습니다. 요거는 이제 콩나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네, 숙주. 숙주인데 나름 깔끔하고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닌, 여기 보시면 요 플라닌 이거는 요 태국 물고기인데 오늘은 튀겨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얹은 이런 스타일로 요리가 되네요. 보시면은 이거 먹기 좋게 칼집을 잘 내가지고 요리도 아주 익숙하게 잘합니다. 맛은 밀물고기라기보다는 좀 뭔가 명태랑 좀 비슷해요. 흰살 생선 같은 그런 맛이 나고 이 민물고기 같은 그런 민물고기 냄새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한번 북부에 오시면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태국식 샤브샤브 집에 와가지고 이제 태국식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태국식 샤브샤브는 저기 뭐야 MK 숙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거기는 숙기고 여기는 샤브샤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먹어보면은 다 똑같이 재료가 들어온 거를 전부 다 저기 여기 끓고 있는 저기 육수에다가 다 한 방에 다 때려놓고 국살국수 그냥 먹는 그런 식의 요리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이렇게 요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반 정도 된 그런 요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직접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야채를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마구 넣어놓으면은 얘네들 알아서 국상 키고 알아서 다 됩니다. 여기서 안 먹어봤는데 보통 MK 숙기에서는 저기 뭐야 저기 MSG를 좀 만땅 넣는 그런 맛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계란을 하나 까가지고 계란을 넣습니다. 계란을 넣고 여기 이제 고기. 고기를 이렇게 여기 뭔가 이렇게 뭐 다져가지고 뭐 다진 고기인데 여기는 다진 고기인데 아무튼 여기 나온 고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리를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삼겹살이 이제 두 조각 나왔네요. 삼겹살 두 조각. 삼겹살도 하나씩 넣고, 여기 뭐, 간 같은데, 간도 몇 개씩 넣고, 그 다음에 이 장식용 야채도, 이게 또 놀면 뭐해. 여기 들어가면은 다 이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태국식, 샤브샤브. 여기 이제 버섯도 여기다가 좀 집어넣고, 여기 표고버섯 같은데 표고버섯 위에다 칼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얘도 넣고 이거는 저기 팽이버섯. It's nearly done together. It's okay.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푹 삶힐 때까지 그냥 두 장창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항상 맥주. 오늘은 여기 비어창에서 새로 나온 클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훨씬 부드럽다고 하는데 이게 도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수가 원래 이게 비어창이 한 6-7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5.5도네 5.5도 이건 좀 도수가 일반적이랑 똑같은 도고 그래가지고 좀 부드럽다고 합니다. 아무튼 창이 이제 태국에서는 원래 이거 말고 오리지널이 가장 맛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샤브샤브가 원래 이게 두 칸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뭐 일본 스타일의 뭐 국물이고 육수고 하나는 이게 태국 스타일의 육수라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 방에 다 때려놔가지고 지금 여기 둘이 다 섞였어요. 이게 넘쳐가지고 이게 전부 다 넘쳐서 완전히 다 섞여버리는 바람에 우리 와이프가 무지하게 승질을 냈어. 무지하게요. 왜 어? 이따오로 하냐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아무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리가 다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다 이제 푹 삶힌 거죠. 그냥 푹 삶은 이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인데 이게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삼겹살인 것 같은데. 고기가 살짝 질기네요. 뜨겁기로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뜨겁기는 거의 100도씨 먹으면 새로 먹다가 앞니가 다 불 빠질 정도로 무지하게 뜨거우니까 이게 항상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샤브샤브 맛이랑 비슷하고 이 야채를 어떤 종류로 넣는가에 따라서 고기를 어떤 종류로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맛이 좀 틀리실 것 같은데요. 아마 뭐 대충 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태국에서는 이렇게 항상 소스를 여러 가지 종류로 줘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세 가지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가지고 이 소스에 찍어서 먹는데 이게 어떤 소스는 무지하게 매워요. 이거는 이게 아마 무지하게 매운 이게 그 칠리 소스인 것 같고 이게 아마 겨자 종류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겨자 종류랑. 네,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여기 말로 팍취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하면 고수. 영어로 하면 코리안더라고 하는데, 그 고수 향이 확 나는 거 보니까 이게 고수씨랑, 그 다음에 강황. 강황을 갖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다 섞은 거죠. 그런 어떤 인도적인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소스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 소스가 약간 달콤하고 매콤한 그런 맛이 나는 거 나고요. 이거 무지하게 매울 것 같은데. 예상대로 무지하게 맵습니다. 그럼, 즐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국식 샤브샤브를 전부 다 먹었는데요. 태국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야채, 요런 야채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여러가지 야채를 넣어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긴 풀이 있는데 이게 팍취 비슷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풀을 넣으면은 아마 한국 사람 19명은 아마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골라가지고
잘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찌개 이 국물의 문화의 선두주자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국물 요리를 웬만큼 해가지고는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뭐랄까 이런 감동을 주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에서 여러 가지 뭐 국물 없는 요리에 조금 지치셨거나 뭐 이렇게 국물 있는 이런 요리를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쯤 나와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맛은 약간 이렇게 조미료 맛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랄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원래 어떤 데 가보면은 막 그 MSG 같은 맛으로 딱 칠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적당히 뭐 수용 가능한 그 정도 수준으로 국물이 육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랄까 뭐 특별한 그런 맛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MK 숙기라고 다르지 않고 MK 숙기는 그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별로 잘 안 갑니다. 혹시 MK 숙기에서 이게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인 제 맛의 느낌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